한 2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그 인사동 종로 한복판에서 이게 막 하늘로 막 올라가서 내가 우리 손자 주면 참 재밌게 놀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사온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어른이 시니어가 놀겠다고 지금 이게 남편이 가져가지고 내가 시범을 보이느라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언니들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황희 오빠 신통하다고. 그 신통한 것이 그냥 신통해지나? 어부인을 잘 만나는 것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그 얘기하지. 그걸 밤낮으로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또순이라서. 조금하고 또순이라서. 아니 자연이 아빠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냥. 그래서 신통하다고 언니들이 그래요. 사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햄버거 샵을 벌써 얼마 햄버거 샵 10년 넘었어. 햄버거 샵을 10년 했어요? 아니, 7년. 저쪽에서 7년 하고 7년 여기서 하고. 벌써 7년째. 그래서 15년이면 15년이면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을 때다. 벌써 그렇게 됐다. 그럼. 세월이 근데 세월이 빠르다고. 너무 빨라. 난 지금도 사실 올 때 5년만 있다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5년이 언제 지나갔는지가 몰랐어. 그 지금 생각하면 15년이 된다. 네, 그게 이 스위스 시계가 똑같은 시계 아니에요? 한국사 감사하면 늦게 가. 미국사 하면 빨리 가. 그러니까. 근데도 일할 때 즐거워요. 그래서 나는 신통한 게 우리는 리코스터라니까 있는 거 갖다 파니까 쉬워요. 그쵸? 이게 먹는 장사는 쉬운 게 아니야. 햄버거도 그렇고 샌드위치 샵도 그렇고. 근데 나는 먹는 거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신통한 거야. 근데 먹는 장사도 하나의 생각만 있으면 돼요. 내가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쓰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준다는 기본으로 하면은 그리고 잘못하면은 솔직히 난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빠놓고 잘못했다 다시 해줄까?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면 나중에 오면은 내가 더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네, 아직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음식 장사가 힘든 게 햄버거 샵도 힘들지 샌드위치도 사실 만들어내야 되잖아. 종류가 얼마나 많아. 샌드위치가 더 힘들어. 우리는 샌드위치만 해면하고 샌드위치밖에 모르는데 샌드위치 그 종류 많은 종류들 다 하잖아. 참 대머리 길에서 샌드위치 샵하는 거를 아니 근데 강조를 해야 돼. 그걸 옛날서부터 생각해봤어요? 어떤 걸 장사? 미국에 온 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생각해봤어요.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미국에 온 거는 재윤이 아빠 때문에 왔어요. 재윤이 아빠가 술을 좀 먹을 때 생각해 평생 술을 못 끊겠다.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이런 일은 없을 걸 진짜로. 지금 말 아무한테도 안 했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태 그 제 속을 모를 거야. 솔직히 한국에서는 친구들 많죠. 정말 못 끊어요. 평생 못 끊어요. 술을 먹느라고 그냥 날 그러죠.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여기 내가 오면은 서울에 있을 때요. 여기 있다가 서울 다시 나갔잖아요. 일주일에 8번 먹었어. 토요일날에 점심 때 한 잔 먹고 저녁 때 한 잔 먹고 일요일날 한 잔 먹고 일주일에 7번 먹어야 되는데 8번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여우진 아빠는 또 문화는 자기를 저걸 1차가 아니야. 2차, 3차. 한국에 집에 들어오는 건 2시, 3시 보통 먹어. 한국의 풍토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려. 그래서 진짜 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안 그러시면 나는 길을 달라고 했어. 정말. 그래 진짜 지금 처음 길을 달래서 태평양 길이 보였어요. 좋아서 이렇게 내가 온 것 같지만은 정말 유니 아빠 때문에 애도 애지만은 고쳐지지가 않을까. 아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술을 먹을 데가 없잖아. 혼자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먹고 홀짝홀짝 마시는 게 다잖아.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여기 오니까 장사하기가 편하더라고. 편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 거지. 마음이 편해. 그리고 한국에서 장사하면 장사를 잘하면 들어와 길 오는 입구에 파출소에 있으면 거기 가서 인사해야지. 뭐 이런 게 많다고 또 경쟁자하고 뭐 많은데 여기는 나만 충실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설픈 사람도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또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또 그게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숙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알아주니까는 아 저 집에 가면 어떻다 하니까는 들어오면서 너무 반가워해 나가. 그래서 손님이 그 주인을 먼저 알아봐. 저 사람이 성실하게 하는지 만약 잘못한 것 맞다고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 진심 어리게 정성을 다해서 하느냐를 손님이 먼저 알아봐. 말을 안 한 거
안 해도 알아봐요. 그러니까는 난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이렇게 양심으로 하면 이렇게 그렇게 막 형식이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내가 그 뭐 이렇게 얘기지만은 손님이 와서 20불을 내고 갔는데 잔돈을 안 가져갔어요. 저는 그걸 기억했다가 그 사람이 두 달인가 석 달 있다 왔을 때 딱 줬어요. 그 뭐냐 그 전에 그 자기가 놀래는 거야. 그나 아니라고 내 돈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 그리고 주니까 너무 고마우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맨날 와. 맨날. 그럼 나도 더 마음이 편하잖아. 그거 뭐 잘못된 거를 그치. 그냥 가지면. 근데 저는 그렇게 딱 항상 기억을 했다 주니까. 그게 저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하나씩 내는 거지. 그렇지. 뭐. 나는 우리 족보에 장사라는 사람은 흔적이 없어. 월급쟁이도 나만 했어. 대개 다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하는 건 뭐냐면 장사는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해서 속이고 계속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장사할 때 장자가 길 장자더라. 그러니까 길게 보고 장사를 해야지 장사꾼이지 여기서 잠깐 이익을 남길 거야. 어차피 장사를 물건을 팔고 살면 돈은 남는데 돈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잖아. 돈은 목표를 두잖아요. 절대로 안 돼. 근데 장사를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쫙 하잖아요. 하면 아니 그 경부선 기차를 탔으면 가만히 있어도 부산까지 가는 걸 그걸 부산 가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가는데 근데 장사를 할 때 돈을 벌어야지 하면 손님을 우선으로 안 생각 안 해요. 계산부터 우선하게 되면 그 장사는 분명히 손님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야하는데 알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써야 되는데 피 같은 자기 돈을 써야 되니 이 가게 저 가게에서 본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가게 돼져 있어.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내가 잘못한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난 이게 잘 모르고 그래서 미안하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다시 해달라면 다시 해주고 돈을 달라면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항상 나는 그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은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도 놀래. 안 잊어버렸네, 안 잊어버린다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장사가 조금만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걸 생각을 안 하면 그것이 그 조그만 손해가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장사만 가능해. 네. 네. 한 번은 우리 가게에서 아 지금 또 이제 그만해요. 이제 장사 얘기 또 하자.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84년부터 지금까지 35년 지금 35년 한 거야? 그럼 마켓을 완전히 한 자리에서 뭐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아니 30대 후반에 근데 이 앉았다 장사 얘기했다면 끝이 없어. 이제 끝내 여기서. 내 완전히 내 청춘을 돌려도 35년 같은 자리에서 뭐 10년 그럼 나도 장사를 처음 했기 때문에 한 5년만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대충 끝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전혀 경험이 없듯이 하니까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 망하려고 그렇게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느긋해. 나는 그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리코스터와 같지 않은 리코스터를 그동안 많이 했죠. 별로별로가 다 해봤어요. 진짜로 별벽을 다 해봤어. 이제 오래 했으니까 언제 우리는 쉬고, 그치. 주중에 조금 나가고, 주말에는 이렇게 쉬고, 이제 애기 보고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 입사에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게 나가는 거. 옛날서부터 돈을 세봤잖아. 돈 세는 잠 때문에 거기 못 나가요. 무시를 못 해, 그거? 현금 장사던 사람들은 이 돈 세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야. 내가 맨 처음에 가게를 시작해가지고, 모릅니까? 여기 조끼에 주머니 많은 거 있잖아요. 안주머니 4개씩 막 돼 있는 거. 근데 여기는 1불짜리 5불짜리 해가지고 집에 와. 2시에 끝나고 와서 싹 열어놓잖아요. 그럼 나는 샤워하고 그래서 밥 먹고 있으면 우리 집사가 옆에서 1불짜리 넣고 좀 보채미 좀 하실 분이 좀 다른 거예요. 그거. 리더님 내 집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래 했고 그 집 그럼 우리는 그래도 주말에 쉬고 오빠 애들 이제 조금씩 아 2, 3년 만나 이제 2,
아니, 2, 3년 2, 3년만 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줄이고 조금 쉬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 금요일날 토, 뭐 일요일날 선거 나가는 건 좋아. 근데 그 정해서 토요일날은 그러지 말고 아침을 그래, 그러니까 쉬죠. 그러면 아침 일찍에 금요일날 와서 준비됐다 아침 일찍 일단 나가 차를 타고 나가.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얘기고 여기는 그래도 풀타임으로 해도 그건 아니잖아. 쬐끔쬐끔하지만 여기는 풀타임 아침 6시부터 밤 4시까지 일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 집에서 무조건 쉬는 게 쉬는 거라고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와야 돼. 그래야 좀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그렇게 쉬는 거 하루는 쉬고 그러니까 운동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언니들이 저기 황희 오빠랑 올케랑 미국 간 거 굉장히 진짜 뭐라 그럴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올케 언니가 똑똑하니까 거기서 견디지. 어? 저 영어를 해 뭐를 해 거기서 영어도 못하는데 햄버거 샵을 한다니까 처음에 얼마나 신통하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근데다가 또 햄버거 샵 끝나고 나선 지금 배버리힐에 가서 샌드위치 샵을 하시잖아.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야. 설거지 본 것도 아니야. 샌드위치 샵을 한다는데 언니들이 감탄을 하는 거야. 야 어떻게 그 배버리힐에서 장사해본 사람들도 그것도 아닌데 음식 장사 샌드위치 샵을 하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통해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우리 오빠 언니한테. 아니 에그 샌드위치가 뭐 배버리에서 최고라며. 누가 그랬지? 에그 샌드위치 여기 우리 올케 언니는 저기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가 그 배버리 힐에서 제일 맛있다고 손님 누군데 그래가지고 또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아주 단골 손님이 많고 또 꾸준하고 오래된 손님이 많다잖아.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또 그 가게 벌금을 가지. 당신 덕분에 담배도 끊고 술도 뭐 끊다시피 하고 술이 많이 끊었어. 뭐. 이제 운동만 하면 되겠어.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자차하게 되겠죠. 노는... 이 가족들이 이민 역사를 이렇게 캠프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누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민 와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고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또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가족도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캠프장의 밤은 늘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입니다.